그래서 오늘 아침 일정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일단 우리 여기 연천 리조트에서 케이블카도 있고, 그 케이블카 하려면 스카이워크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타야지? 그 루지 같은 거. 루지 아닌데? 마운틴. 뭐, 마운틴 코스터. 루지 비슷해. 나한테 알라, 그냥 산 루지. 롤러 코스터 비슷해. 오케이, 일단 케이블카부터 타봅시다. 오케이, 버랑산 케이블카. 와, 사람 많네 이제. 지금 이제 열었는데 10시부터. 와우, 스피드. 와우. 야, 생각보다 작은 케이블카 아니고 큰 케이블카였네. 이거 안 탔으면 큰일 났어. 처음에 너가 걸어간다고 자신했는데 어때? 나 그냥 돈 내고 케이블카 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솔직히 그 케이블카 쓸 때 난 아 그러면 그 갔다 왔다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한편만 가는 게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럼 한편 가서 돌아올 때 그냥 걸어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어, 갔다 오는 걸로 사는 게 잘했습니다. 여기 이 차에 에어컨이 안 달려 있는데 그냥 창문 열어놨는데도 지금 시원해. 이렇게 멀리 가는지 몰랐고 높게 올라가는지 몰랐어. 그래서 조금 신기해. 이 높은 곳을 케이블카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1250m야. 와우. 오, 우리 1km 이상 올라오는디? 1250m라고 그랬어. 와우. 높이겠지? 어, 높이지. 그럼 너무 높은데? 그거는 바다에서. 여기 어차피 이미 리조트도 산에서 있기 때문에 바다 레벨에서. 어, 바다. 응. 근데 그만큼 올라온다면 아바타 숨 쉬기 힘들 텐데. 키, 어, 키 막혔어 이제. 응? 전혀 아니야. 우리 어떻게 되겠어?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사실 알았어. 어떤 거? 그 아까 들어올 때 그 커팅 있었잖아. 딱딱딱. 어. 그게 사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빠져나가 있어.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안 열려. 좋은데 이거? 하는 거야. 와. 야 봐봐. 느낌 봐. 술 마시기 위해서 봤던 그 터빈. 난 다 거기다 생각했는데. 아니지. 터빈 너무 많아. 이거 멀어. 이거 내 걸량이겠지. 아니면 양떼 먹창. 터빈 진짜 많아. 근데 우리 지난번에 한 작년 거의 1년 했는데? 한 그때 가을이었는데 가려고 하다가 그때 안 가는 게 잘했어. 그때 비 오는 날이었는데. 너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풍경들이 지금 땜까지 다 보이는데 이거 비 오는 날에 절대 못 봐. 절대 못 보니까 우리 딱 날씨 좋은 날에 오는 게 잘했어. 그리고 난 느낀 점이 나 이때까지 산 올라가 본 것 중에서 이게 거의 제일 높은 거? 두 번째 높거나 그런 약간 높은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가 날씨나 이런 거 잘만 온다면 구름이 밑에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지금 아까 그 구름 얘기하니까 이거는 실제 스카이워크 말 그대로 스카이워크다. 이거 진짜 약간 하늘 속에 있는 느낌? 아마 여기 아침에 안개 많으면 안개 맞을 수도 있어.
우리 이동합시다. 아니 안 타? 안 타. Why? 난 2시간 있어. 아마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 이거. 그래서 우리 서울 사람은 10시, 11시 돼. 우리 고양이 집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고양이 공항 위에서 빨리 돌아와야 돼. 그 대신에 보타닉파크 가야지. 오케이, 보타닉파크 빨리 간다. 갈아입었는데 이제 다시 안 갈아입는다. 귀찮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보타닉파크에서 조금 더 찍거나 이러면서 거기서 여행을 좀 즐기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 탄다면 우리 기다리면 못해. 그리고 그 보타닉파크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사람도 얼마나 올 것 같아. 난 너무 궁금해. 어떤 거? 아, 이거 타고 싶었지. 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려고 엄청 기대했는데 2시간 기대해야 된다니. 그래서 아, 2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다음 일정 하는 게 더. 근데 여기 약간 느낌이 겨울이랑 겨울이랑 섞여있는 느낌? 나무 컬러 신기해 이거. 여기 봄, 여기 여름, 여기 가을. 카페 갈 거야? 카페부터 갈 거야? 뭐? 아, 카페부터 할까? 마음대로. 좀 힘들지? 카페부터 하자. 야, 여기 살았어. 저기서 뭐 먹으면 맛있겠는데? 좋아, 좋다. 그냥 여기 큰 정원 같은 느낌? 응. 지금 너무 아깝던 느낌이에요. 오빠 닥터 후 신하지만 남은 식물들이 꽃들이 신나. 특히 하늘이랑 같이 합쳐서 봐봐. 와, 내 얼굴 없이도 예쁘겠지? 이런 곳에 있는 그냥 이제 예술품 뭐 작품 이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만 봐야 돼. 뭔가 만지거나 너무 푸시하면 안 돼. 그냥 누가 이제 문 열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런 거 혼나야 돼. 어, 아까 봤던 그 레오? 레오 있어? 어디 레오 있어? 연못. 이게 그 연못이야. 제일 오른쪽에 있던 연못. 레오는 지금 아바타는 레오 기대하고 있지만 레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고양이 아닙니다. 지금 자는 시간이라서 그런가? 어. 지금 픽스도 원래 자는 시간인데 이거? 픽스도 지금 자고 있을 거야 집에서. 다음 넥스트. 아직 안 끝났는데? 난 찾았어. 레오? 아니 기대하지 마. 레오 자는 타임이 왜 자꾸 건드려. 장난 아니야. 거기 레오인가? 동물 친구 있어 보여? 그거 아니야. 그럼 누구겠지? 뭐 닭 이런 거 아니야? 봅시다. 비스킷? 레오 비스킷 하고 있어? 레오 안녕. 레오 시원해. 이 정도 시원해. 그래. 아이가 간지러워 여기. 어? 아 이런 거 좋아했어? One eternity later. 레오 바이. 이제 집 간다. 바이. 이제 레오도 만났으니까
마무리 구경하고 사진 좀 찍고 이제 서울로 이동해야지. 그래서 이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기도 한 번에 주세요. 안녕.